네, 다음은 서귀포시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근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우 기자가 전합니다. 서귀포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근 후보가 55%,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34%로 위성근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선호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11%였습니다. 3자 대결로 조사가 이뤄진 지난 2차 여론조사와 비교해 두 후보의 격차는 4%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는 위성근 후보가, 60대 이상에서는 고기철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에서는 고기철 후보가, 진보에서는 위성근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중도 성향에선 위성근 후보가 앞섰습니다. 예상 당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도 위성근 후보가 62%를 얻어 25%를 기록한 고기철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13%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9%, 녹색정의당 3%,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1%, 자유통일당 1%, 없다 또는 모름, 응답 거절은 14%였습니다. 직전 국민의힘의 우세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연합 30%, 국민의미래 26%, 조국혁신당 21%, 녹색정의당 3%,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자유통일당 1%, 없다 또는 모름, 응답 거절은 14%를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CTV 제주방송과 유재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8.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